진짜 멋있다. 진짜 예쁘다. 그쵸? 만드신 거예요? 네. 대박이다.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여기는 멜트인 플라워고요. 오늘 수민이랑 같이 서울 데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보면 32도. 여기 스포가 되어버렸네. 32도 날씨에는 뭘 먹어야 된다? 콩국수. 오늘 콩국수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아, 이게 뭐야? 저번에 주신 거. 아, 이거 뭐야? 에피타이저야? 네, 작은. 우리. 우리 버스에서 먹자. 나 근데 솔직히 배고파요.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진짜 더워. 너무너무 덥다. 어디니? 길 좀 봐주라. 여기다! 풍년 칼국수. 오! 국내산 콩국수. 자리태 콩국수 드세요. 네. 메뉴판. 진짜 맛있겠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어묵찜 우리가 이러고 뚜껑 밑에 먹었어요. 감기 진짜 좋아해. 좋아. 우리 집이나 새끼 이거 있지 사람은 우리가 이러고 있지. 와, 감사합니다. 이건 설탕. 이건 설탕. 와, 딱 봐도 비주얼 엄청 꾸덕해 보여. 엄청 꾸덕한 건 아닌데 딱 봐도 엄청 고소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칼국수네요. 이거 다 직접 뽑으시는 거래. 그래서 굵기가 다 제각각이야. 소금 안 쳐도 돼? 하나 치면 맛있을 거 같아. 하나 사갔다 그랬죠? 싸게 주면 두 개 다. 얼마 받아라? 김치가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아니, 그거예요? 여보 다니게. 이거. 사실 콩국수는 진주집이 진짜 너무 궁금한데 뭐야 일요일 휴무예요. 근데 여기 신촌에 이런 데 있는지 몰랐네. 하지만 진주집을 안 가도 인천에는 명인 콩국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안 가도 되는 맛이야. 야, 진주집 언제든 가면 가보고 싶긴 해. 가봐야 멸국수 괜찮구나. 근데 서리태 콩국수는 잘 없으니까. 김치도 맛있다. 근데 여기는 김치가 찐이야. 전라도 콩국수집마다 김치가 다르다. 김치 여기 가면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김치가 또 세종류라서 마음에 드네. 맛있어.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오늘도 안 넣을 수 있어. 아, 또 형편이 안 넣으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많이 없었어요. 나는 아직 안 먹었잖아. 23. 대박! 할아버지 완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열린다. 완전 배불러. 콩물 리필도 해주셔가지고 완전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할아버지 집 가는 느낌. 인테리어도 그렇고 TV 틀어놓은 것도 그렇고. 아 재밌었네. 저기는 김치가 정말 정말 특색 있고 맛있고 서리태 콩국수 진짜 찐해. 걸쭉하진 않은데 찐해. 엄청 맛있어요. 서리태를 많이 넣으신 거 같아. 아 그럼 엄청 배불러. 갑자기 훅 배부르네. 콩국물이 원래 엄청 헛 배불러. 살짝 많이 불러. 배불러. 굿 추천. 잘 먹었다. 하이로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퇴근을 했는데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회사 전체 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회식인데 진짜 회식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드마리스를 간대요. 그것도 저희 동네에. 드마리스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조금 설렙니다. 일단은 지금 이 퇴근길 러쉬를 빨리 뚫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뷔페를 아주 그냥 청라 드마리스가 진짜 크거든요. 헤이. 아무튼 다 할게요. 도착. 사실 이 건물은 굉장히 익숙한 건물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근데 항상 밥 먹고 헬스장 갔다가 사우나 가면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 줄이야. 가보자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것도 처음이네. 개쿰. 뭐 먹지? 우와. 우와. 뭐 어디로 가야 되노? 맛있게 드십시오. 네, 또 샐러드부터. 여기 뭐야? 생면은? 아 배고파서 눈 돌아갈 뻔. 콩미? 괜찮아. 아 여기 사시미 퀄리티 미쳤는데요? 그니까 와 화성 다르잖아. 와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TGI 고기 뷔페는 고기 뷔페는 저기 거기 가잖아요. 막 김밥 이런 걸로 배친다. 아 배부르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야.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제시 유튜브 하려고 지금 찍는 거야? 맞아요. 같이 감나오려고. 아 이거까지 갖고 왔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은데. 아. 스테이크 맛있어요. 아 다들 왜 이렇게 빨라? 에요. 아 온 지 3분 됐어요. 아니 3분 뭐야? 저 진짜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다 먹고 혼자 먹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빨리 먹고 빨리 해. 완전 충격적이다. 3분 컷 뭐야? 한 입 못 먹어. 이거 한 입 못 먹고 다 털어. 맛있는 데 잘라. 아 진짜 싫어. 이거 이거 있네. 아. 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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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습니다. 오늘 회식 첫 회식이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왜냐면 제가 늘 말하지만 저희 회사는 99%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이에 있는 게 저는 신입이기도 하고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름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너무 기네요. 지금 거의 11시가 다 돼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4시 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일은 또 5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냐? 제가 내일 강릉으로 서핑을 하러 가거든요.
가서 서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건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오늘 보니까 제가 2월 27일인가부터 했거든요. 7일 기준으로 123일, 그러니까 이거가 0부터 시작하니까 124일째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마리스 가서도 사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거든요. 근데 평일 동안 식단을 누군가 보면 되게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의도치 않게 식단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식당 밥이 진짜 더럽게 맛이 없고 개 중에 좀 괜찮은 반찬 있으면 쪼 먹는데 심지어 오늘은 쪼 먹고 싶은 반찬도 없었어. 아무튼 전 딱 진짜 먹고 싶은 제가 막 아무리 뭐 라면이 맛있다고 해도 라면 딱히 안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안 먹어요. 이런 식이라서 강릉 가서는 아마 제가 식단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제 스타일로 다 뽑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식도락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휴가가 없어가지고 주말에 부모님이랑 시간 내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일 비가 안 오겠지? 제가 진짜 일주일 내내 달리고 날씨만 봤는데 제발 내일 오지 마라. 내일 서핑해야 되는데. 작년에 서핑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도 예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굿밤. 비 안 오죠. 사람 진짜 많다. 휴게소에 왔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봐. 잠시만요. Did what I supposed to. There's nothing left for me to do. So now I'm walking out my head through open windows. Cause that's what I feel like. Do it tonight. Waking up my brain. Maybe you can do the same thing. Want me to say something? 와, 오늘 진짜 뜨겁네요. 밥 먹으러 강릉 넘어왔습니다. 여기 초당 순두부 마을인데 특이한 곳에 왔어. 짠! 5월의 초당. 여기 허영만 백반기 언제 나왔대요. 반장 먹어야 맛있어. 여기가 초당 순두부 마을 안에 있는 건데 유일하게 보쌈 파는 곳. 근데 순두부도 주네. 이렇게가 삼합이래. 두부랑 보쌈이랑 오징어. 이거 속초 오징어. 근데 들기름에 구웠나 봐. 우와, 우와, 보쌈 진짜 맛있다. 오징어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올리고 생각. 맛있다. 전복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이게 참기름치를 엄청 했나 봐.
이거 먹으면 좋겠다. 강릉에 온 주목적 서핑 저 혼자 하고 호텔로 갈 거예요. 여기 분위기 진짜 짱 좋다. 날씨 죽이고 여기가 오션뷰가 그렇게 좋다고. 오! 뭔데? 나갈 수 있다. 아! 우와! 진짜 좋아. 제가 서핑하는 동안 엄마 아빠가 강남 중앙시장 가서 사온 회랑 이건 무슨 회야? 그냥 광어? 광어하고 아, 이게 어떻게 무듬이야? 다 똑같이 생겼네? 한 개 다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고 싶다 한 아바이 순대랑 오징어 순대고요. 원래 지역 전통주 맛보는 거 좋아해서 샀고, 엄마가 상추를 갖고 왔습니다. 맞죠? 그지? 근데 나한테 터지면 어떡해? 그럼 끌지? 어, 됐다. 한, 그거 흔들었어? 아니요. 흔들면 안 되지. 흔들면 안 돼? 흔들어야 되나? 아무도 몰라. 엄마 아버지 선생님 그런다 내가 괜찮아? 나무 뭐지?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란다. 내 아바이 순대 옛날 주문진인가? 여기 먹어봤는데 그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식어도 맛있다면서. 맛있는데? 근데 이 회는 지하야? 나는 중앙시장 가서 회 파는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하는 다 해. 아무튼 중앙시장 많이 가서 그냥 엄마 아빠 뭐 갔다 오라 그랬는데 닭강정도 줄 많이 섰지? 닭강정도 많이 섰더라. 이게 맷집이 있어. 그치? 기름을 갖다 쓰라 붙지. 그래야 하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랬는데도 거기서 즉석에서 해주니까 그래, 이거 안 먹어. 맛있어. 나무를 안 먹어. 야, 나 젊은 애들이야. 아니,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봐. 마치스 먹고 다니겠다. 정동진도 할 거 없이 다. 나는 항상 그거 생각나. 우리 맨날 정동진 갔었잖아. 정동진도 이어서 딱 일출이 떴는. 그 해보는 그, 그거라고 해야 돼. 밝은 데서 보이는 게 어떻게 별이야?
맛은 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일출 보려고 했는데 해가 이미 다 떠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진짜 멋있다. 오, 옷 다 입었네. 짠. 5시 45분. 지금 5시 45분이야? 아, 몰랐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지? 근데 아직 헬스 열지도 않았잖아. 6시. 그러니까 50분에 가면 6시 되잖아. 뭐래. 뭐. 좀만 더 봐. 해 좀 봐. 어, 똥 땡땡 부었네. 여기 헬스장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구가 많대.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가 많네. 근데 노래도 안 틀어주네. 이야, 이야, 뭐 많다. 근데 딱히 먹을 건 없다. 저는 스크램블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뷰가 미쳤음. 미쳤어. 마라 라떼 만들었다. 크림을 쳐서 아 보다 코크를 가져와야 돼. 좋네. 이거 안 왔으면 서운할 뻔했어. 그림이죠. 하나 엄마 가져. 또 먹으러 왔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목적은 짜잔, 흑임자 팥빙수. 저 흑임자야. 다 떨어지겠다. 맛있어? 하나 빼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빙수가 좋을까? 여름. 여름 아니어도 먹고 싶은데. 아, 우리 거기 먹으러 가야 돼. 청라에 초가오. 이것도 맛있다.
있었는데요.